맞아. 신호가 중간중간 끊기고 방해받았지만 네가 성 밖에서 보낸 메시지를 받긴 받았어. 자,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았으니까 어서 메시지를 들어보자. 돌이킬 수 없어. 그곳에는 수 없는 공간이 있어. 우리가 있는 곳은 그중 하나일 뿐이야. 또 어떤 공간에 들어왔어. 흐르는 사암, 큰 소리로 우는 물고기, 존재할 수 없는 풍경들. 이 모든 공간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말 없는 인형들만 있어. 인간의 존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많은 정보가 들어있네. 수메르 성을 나가면 이 공간 밖에 도착한다는 건가? 성 안에서 밖을 봤을 때는 평범한 풍경인데 정말 신기해. 게다가 다른 공간 내부는 엄청 기괴한 것 같아. 메시지가 하나 더 있어. 어젯밤에 온 거야. 그동안 공간들이 계속해서 사라졌어. 하늘에 떠있는 태양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갔지. 마지막 공간도 사라졌어. 내 등 뒤로 또 수많은 공간이 나타났어. 아, 알겠다! 이 공간들은 사실... 이럴 수가! 뒷부분이 잘렸어! 여행자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 공간이 도대체 뭐라는 거지? 아마 어제가 그때 끝나서 그런 것 같아. 맞다! 방금 허공에 알림음이 들린 것 같은데 현실 속에서 난 걸까? 메시지 속에서 난 걸까? 메시지에서 전해져 온 거야. 그때 여행자의 허공 단말기에서 난 소리 같아. 알림음이 들리고 여행자가 마지막 공간도 사라졌다고 말했어. 여행자, 마지막 공간이라는 게 뭔 것 같아? 성에서 나간 뒤 무수히 많은 기이한 공간을 보았고 그 공간들의 공통점은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거였지. 설마 그 공간이 진짜 현실인 건가? 하지만 현실 공간이 이렇게 사라지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기억 속에는 매번 허공의 알림으로 어제의 마지막을 알리는 것 같았어. 매일 삑소리가 들리면 바로 둘째 날이 되잖아. 우리가 있던 공간이 사라진 거였구나. 그리고 여행자가 등 뒤로 수많은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매일 새로운 공간들이 나타나는 거야?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그 공간들은 도대체 뭘까? 왕년에 마신 전쟁이 아무리 처참했어도 마신들이 일곱 개의 왕자를 쟁탈하는 게임에 불과했지. 지금 눈앞에 펼쳐진 기이함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비밀일지도 몰라. 마신 전쟁이라... 모처럼 진지한 비유를 들었네. 어디가! 여기서 혼자 생각 좀 하려고? 알겠어, 방해하지 않을게.
화신의 춤이 곧 시작돼서 가봐야겠어. 저기 두냐르자드, 너 혼자 갈 수 있겠어? 우린 볼 일이 남아서. 그래, 나중에 봐. 여행자, 생각이 정리가 좀 됐어?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 정말? 어서 말해봐! 아니다, 나이다한테 가서 말하자! 이번에는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야! 왔어? 한참 기다렸네. 너희들 표정을 보아하니 화신탄신축제의 졸업시험을 시작해도 될 것 같네. 맞지? 일단 숨겨진 진실은 찾았어? 나히다는 허공인 신의 심장으로 운행되고 있고 구현화된 지혜의 신의 힘이며 모든 백성의 지혜를 통합하고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전수해준다고 했어. 우리는 수없이 많은 화신탄신일을 보냈어. 화신탄신일이 끊임없이 윤회하고 있어. 성에서 나간 뒤 무수히 많은 기이한 공간을 보았고 그 공간들의 공통점은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거였지. 달, 허망, 거짓, 무엇을 의미하지? 수메르 사람이 꿈을 꾸지 않는 것도 정말 이상해. 우리는 모두 꿈속에 있고 수메르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는 게 아니라 꿈을 전부 허공에 빼앗긴 거야. 그 공간은 꿈을 연상케 하였고 아비디아 숲에서 이런 꿈을 꾼 적이 있는 것 같았지. 다만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을 뿐이야. 자신이 꿈을 안 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허공이 그들이 모르는 새에 꿈을 훔쳐간 거지. 사람이 없는 공간은 빼앗기거나 주인을 잃은 꿈들이었던 거네. 어쩐지 여행자가 말한 공간들이 정말 기이하더라. 그러니까 수메르 사람들은 사실 꿈을 꾸고 지금 우리는 모두 꿈속에 있는 거야. 정답이야. 그렇다면 허공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지? 허공은 신의 심장으로 운행되고 있고 구현화된 지혜의 신의 힘이야. 모든 백성의 지혜를 통합하고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전수해주는 거지. 왔어? 한참 기다렸네. 화신탄신축제의 졸업시험. 일단 나히다는 허공이 신의 심장으로 운행되고 있고 수메르 사람이 아니야. 조금 달 왔어? 한참 기다려. 화신탄신축제의 졸업시험. 일단 나히다는
허공이 신의 심정을... 그 공간은 꿈을 연상케 하였고 수메르 사람이 꿈을 꾸지 않... 성에서 나간 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나히다는 허공... 아니야, 조금... 수메르 사람들은 자신이 꿈을 안 꾼다고... 사람이 없는 공간... 그러니까 수메르 사람... 정답이야. 그렇다면 허공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숲속에서 꿈을 조종하던 생물의 힘도 풀의 신에게서 비롯된 거지? 그럼 허공도 꿈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을 거고. 혹시 사람들의 꿈을 빼앗는 게 허공이 백성의 지혜를 통합시키는 방법인 거야?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하지? 꿈은 항상 신비롭고 정교하며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어. 사람들의 두뇌는 꿈을 꿀 때 가장 활발하지. 쉽게 말해서 꿈은 인간 지혜의 집합체라고 보면 돼. 하이파시아가 이해했던 거랑은 정반대네. 하이파시아가 그랬어. 현자들은 꿈이 우매한 망상이고 꿈을 꾸지 않는 건 신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다고. 역시 사람들을 일부러 속인 거였구나. 그래서 아카데미아의 현자들은 이렇게 허공을 통해 사람들의 꿈을 가져가서 써버린 거고. 맞지? 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미 현 상황을 이해한 것 같네? 그럼 우리 눈앞의 윤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삑거리는 소리는 허공을 조작할 때 나는 알림음이야. 허공 단말기를 제거해도 매일 저녁에 그 소리가 들렸어. 대현자가 신의 탄신을 축하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공간이 내 눈앞에서 계속 사라졌고 허공의 알림음이 울리면 새로운 공간들이 다시 만들어졌어. 그 꿈은 끊임없이 사라졌고 허공의 알림음이 울리면 새로운 공간들이 또다시 만들어졌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 둘 사이에 연결... 둘 사이에... 맞아. 허공은 사람들의 뇌를 계속 꿈꾸는 상태로 만들고 그들의 의식을 원래의 꿈속에서 분리하고 있어. 분리된 의식을 화신탄신 축제라는 꿈의 집합체에 모으고 텅 비어버린 주인이 없는 꿈은 모두 허공이 수확해가는 거지. 아무것도 모른 채 꿈속의 하루가 끝이 나고 새로운 윤회가 또 시작되는 거야. 사람들이 또 다른 화신탄신일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면 원래 자신의 꿈은 허공에 또다시 수확되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곳은 꿈을 만드는 공장이고 허공은 꿈을 수확하는 기계라고 보면 되는 거네? 정확해. 비유를 활용하는 건 아주 좋은 습관이야, 페이몬. 그러면 삐거리는 알림음이 들리는 건 현실의 허공 단말기에서 나는 소리라 꿈속의 허공 단말기를 제거해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자, 이제 마지막 문제야. 난 누굴까? 연금 점괘는 신의 계시라고 했고 나이다는 자신을 달에 비유했어. 이미 눈치챘구나. 이런,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서 마지막에 물어봤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 나도 맞힐 정도였으니까. 네가 특별한 점이 너무 많았거든. 나랑 여행자가 일부러 말을 안 한 거지. 그나저나 나이다는 처음부터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었네. 계속 작은 쿠사나리 화신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이야. 응, 그건 현실로 돌아간 뒤에 얘기하자. 하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 다른 질문이 있으면 흔쾌히 대답해줄게. 일단 우리가 있는 이 꿈은 완전히 현실을 바탕으로 해. 사람들은 이미 화신탄 신축제인 날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상함을 못 느끼는 거야. 그리고 또 사람들은 왜 이전 윤회에 대한 기억이 없는지 묻고 싶은 거지? 인간은 원래 꿈의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거기다 허공이 꿈을 빼앗아갔으니. 매번 화신탄 신축제의 꿈에서 깨어나도 전에 봤던 꿈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지. 그러면 여행자가 아비디아숲에서도 꿈을 꿨는데 꿨던 꿈을 기억 못하는 것도 같은 원리야? 맞아. 푸른소의 축복을 받으면 꿈에 관한 푸른소의 능력을 받은 것과 같아서 기시감이 든 거지. 다른 사람들은 화신탄 신축제의 윤회 속에서 계속 아무것도 모른 채 꿈을 빼앗기는 거고. 인간은 정말 무한대로 꿈을 꿀 수 있는 건가? 윤회는 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두뇌의 피로도가 이미 답을 알려주고 있잖아.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견디지 못할 거야. 특히 몸이 약한 사람은 이런 끝없는 착취를 더더욱 견디기 힘들 거고. 지금의 두뇌를 자듯처럼.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 반드시 막아야 해. 그러게, 왜 하필 내 생일을 바탕으로 한 거지? 단순한 우연일까? 나이다도 이유를 모르는 거야? 정말 이상하네. 아카데미아의 현자가 큰 대가를 치르면서 단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꿈을 수확한 것을 보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나도 거기까진 잘 몰라. 여행자, 혹시 다른 정보 있어? 나히다는 허공이 신의 심장으로 운행되고 있고 구현화된 지혜의 신의 힘이며 모든 백성의 지혜를 통합하고 사람들에게 그... 아니야, 조금 더 생... 대현자가 신의 탄신을 축하하라고 했는데... 신의 탄신을 축복한다라... 설마... 전에도 너희가 물은 적 있지만 너희에게 이제 꿈에 대한 진실을 알아냈으니 다 종합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꿈속을 걷는 사람을 깨우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니? 만약 자신이 깨달은 게 아니라 타인이 일깨워준다면 현실과 꿈에 대한 개념과 인지에 돌이킬 수 없는 혼동이 일어날 거야. 난 너희에게 그런 리스크를 안겨줄 수 없어. 그래서 암시와 힌트를 조금씩 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런 수수께끼를 풀게 해서 정말 미안해. 수메르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의 목숨조차 신경 쓰지 않다니. 아카데미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짓을 했든 용서할 수 없어. 화신탄 신축제의 윤회가 끝나면 꼭 조사해봐야겠어. 아카데미아 현자들이 자신들의 신 몰래 이런 일을 꾸미다니 너무 겁이 없는 거 아니야? 난 달일 뿐이고 진정한 태양은 오래전에 사라졌으니까. 으이, 달, 태양... 그건 또 무슨 비유야? 오늘의 시간이 끝나버렸네. 응, 내일 윤회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줄게. 그럼 다들 내일 봐. 좋은 아침 나이다. 나 기억이 전부 떠올랐어. 좋은 아침 작은 쿠사나리 화신이라고 해야 하나? 어?
무슨 일이야? 나이다,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상황이 맞을 거야. 두냐르자드가 사라졌다고? 그럴 리가! 우리가 늦은 거야? 사라진 건 실제 두냐르자드의 의식이야. 꿈이 과도하게 수확돼서 의식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거지. 이럴 수가. 그럼 또 다른 두냐르자드는? 그건 도대체 누구야? 그 사람도 사라지는 거야? 인형 같은 존재이지만 완전한 인형은 아니야. 현실 속 두냐르자드의 의식은 버티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어. 꿈에서 자신의 역할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게 됐지. 그러자 꿈에 그녀의 대체품이 생겨난 거야. 꿈속의 풀과 나무들처럼 말이야. 꿈을 구성하고 이어나가기 위한 부품 역할인 거지. 하지만 원래 두냐르자드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데. 인형은 상대적으로 과묵하지. 인간의 생명력을 똑같이 복원할 수는 없거든. 단순히 역할을 완료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고 보니 과거의 두냐르자드는 아마 인형과 비슷했던 것 같아. 두냐르자드는 의식 속에서 널 만난 적이 있는데 네가 자신을 일깨워줬다고 했어. 너도 그때의 두냐르자드를 기억하는구나. 응, 그때 두냐르자드는 가족의 과잉 보호를 받았어. 아무도 그녀의 인격과 생각을 신경 쓰지 않았지. 마치 비늘병에 영향을 늦추기 위해서만 사는 것처럼. 난 단지 그녀에게 삶을 다시 이해하는 지혜를 줬을 뿐이야. 얼마든지 자아를 가질 수 있다고 말이지. 하지만 지금은 아직 멀었어. 진정한 신이 되려면 많이 부족해. 난 두냐르자들을 구하지 못했어. 진정한 신이라면 가장 독실한 신도를 화신탄신이래 안타깝게 떠나보낼 리 없지. 이건 다 현자들 잘못이야. 나이다가 자책할 필요 없어. 난 자책을 하는 게 아니야. 진정한 신과의 거리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억지로 그럴 필요 없어, 나이다. 신도 슬플 때는 슬퍼해도 돼. 이런 희생이 또 발생하기 전에 어서 이 윤회를 끝내야 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데? 허공에 화신탄신 축제의 꿈을 제어하고 있지만 꿈을 꾸는 건 인간 고유의 능력이야. 허공도 갑자기 꿈을 만들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꿈 속에는 주체가 존재하고 이곳은 그 사람이 만든 꿈이라는 거지. 그렇구나. 그 사람을 어떻게 찾는데? 여기가 그 사람의 꿈이라면 이곳의 모든 건 그 사람의 깊은 의식 속에서 온 걸 거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상상을 통해 꿈속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어. 상상으로? 그게 무슨 소리야? 상상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뛰어넘는 거야.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이 접시를 들고 오면 자연스럽게 그 위에 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하지만 만약 꿈의 주인인 너한테 자아의식이 생겼을 때 그 접시에 있는 것이 황금이고 모라라고 상상하면 그에 대한 응답으로 꿈은 접시에 황금과 모라가 담겨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주체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 접시를 수만 번 내와도 평범한 음식이 담겨있을 거야. 그 사람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해. 그러면 꿈에서 깨어날 거고 꿈속의 윤회도 중단될 거야. 하지만 어떻게 찾지? 모든 사람이 주체일 가능성이 있다면 바다에서 바늘 찾는 격이잖아. 설령 찾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꿈꾸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저번에 그러니까
꿈속을 걷는 사람을 깨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어렵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너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지금까지 한 모든 것도 주체를 찾고 윤회를 깨기 위함이었어. 난 그동안 성 밖을 다녀올 거야. 성 밖을 나간다고? 여행자처럼 온통 꿈의 공간인 곳으로 가려는 거야? 응,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 아주 희박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서두르자. 꿈은 신비하고 낭만적이며 놀라움이 가득한 거야. 불필요한 윤회는 이제 끝을 내야겠어. 납득이 안 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두녀를 찾으는... 소박한 꿈을 가진 착한 사람인데 운명은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걸까? 맞아. 처음부터 두녀를 자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거잖아. 기운 차리자, 여행자. 두녀를 자들도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길 바랄 거야. 일단 윤회를 끝내고 보자. 그나저나 현자들이 자신을 꿈의 주체로 삼진 않았을까? 제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맞는 말이네. 게다가 현자들은 우리와 나이다 같은 불안정 요소가 있는지 꿈에도 모를 거야. 넌 누가 꿈의 주체 같다고 생각해? 아! 일리 있어! 꽃의 기사 파리스는 화신 탄신 축제의 상징이잖아? 특별한 존재지. 그럼 일단... 그를 조사해볼까? 왔구나. 어딜 급하게 가던데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설명하려면 복잡해. 우리랑 실험 하나 해보지 않을래? 실험? 아, 좀 뜬금없지만 말해봐. 뭘 하면 돼? 혹시 소원 같은 거 있어? 소원? 화신 탄신 축제에 소원 미는 코너도 있었나? 에이,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그래, 알겠어. 지금 내 소원은, 부끄럽지만 두나르자드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셨어. 대화도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고, 전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따뜻하고 이해심 많고 아이들한테 인기도 많았거든. 이런 생각도 해봤어. 내가 그분 눈에 특별해 보여서 나한테 꽃의 기사 파리스를 연기해달라고 한 건 아닌지 말이야. 너 설마 두녀의 자들을 좋아해? 그렇게 티나? 하긴 방금 한 말에서 티가 많이 났지? 두네르자드 씨는 사람들이 웃으며 화신탄신 축제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나에게 꽃의 기사 모자를 씌워줬어. 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 기분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모르셨을 거야. 그 순간 난 평생 그녀의 꽃의 기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 50년이든 100년이든 말이야. 어라,
부끄럽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닭살 돋는 말을. 어쨌든 내 소원은 두나르자드 씨가 웃으며 내 앞에 나타나는 거야. 그럼 소원을 빌게. 제발 이루어져라. 그럼 눈 뜬데 얍! 아, 이건 파키잖아. 얄다 사탕은 한 명당 하나밖에 못 받으니 어서 집에 가렴. 전혀 효과 없잖아. 됐어. 내 앞에 안 나타나도 되니까 그냥 그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네. 꿈의 주체가 아닌 것 같네. 역시 이렇게 쉬울 리 없지. 그나저나 두냐르자들을 아는 사람들은 다 두냐르자들을 엄청 좋아하네. 하지만 다들 모르는 사이에. 아가씨, 물러나세요. 데이아 목소리야! 맞아, 이 시간이면 두냐르자드가 도적들을 만날 때잖아. 으? 하지만 데이아가 해결할 텐데. 이봐, 여행자! 네? 너구나. 마침 잘 왔어. 괜찮다면. 이봐, 그건 내 일이야. 이런다고 호마야니 가문이 너한테 돈을 주지 않아? 알겠어. 왜 화를 내고 그래. 네 실력을 못 믿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조심해. 동료를 불러? 정말 뜬금없군. 죽고 싶나? 아녀 반성. 싹 튀어라! 운명이여, 물에 비춰라! 운명이여. 이게 하늘의 이치다. 구수병청 수중환호 만연 자! 소용없어. 여행자, 저 사람들한테 일부러 화풀이한 거지? 너도 그렇고 나이다도 그렇고 두냐르자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할 거야. 아, 맞다! 그나저나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첫 번째 화신탄신 축제 때, 그러니까 윤회에 들어오기 전에 두냐르자드랑 같이 여기에 뭐 가지러 오지 않았었나? 까먹고 안 가져온 물건이 있다고 했잖아. 하, 내 기억력이 나쁘지 않네. 두냐르자드가 이 근처에 살았던 걸로 기억해. 축제 전날 밤에 우리에게 알려줬었거든. 응, 작은 단서라도 괜찮아. 바다에서 바늘 건지는 식으로 찾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아마 여기일 거야.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내가 들어가 볼게. 이 방은 두냐르자드가 임시로 묵던 방이라 별다른 물건은 없고 이 책만 떡하니 책상 위에 있었어. 한번 펼쳐볼까? 이건 두냐르자드가 쓴 거야. 우리를 계속 신경 쓰고 있었나 봐. 우리가 오르모스 항구에 있었을 때도. 하지만 화신 탄신 축제를 준비하는 것도 바빴을 텐데 몸도 안 좋았으면서. 화신 탄신 축제 때 우리에게 직접 선물로 주려고 했던 것 같아. 이 책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지금까지 두냐르자드가 한 일을 알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이렇게 알았어도 고맙다는 말조차 할 수 없네. 아, 또 어디 가게? 두냐르자드의 인형이잖아. 여행자 지쳤구나. 생각해보니까 이곳에 정말 오래 갇혀 있었네. 두냐르자드랑 즐겁게 웃고 떠든 게 벌써 엄청 오래전 일인 것 같아. 그때 다 같이 여기 앉아있었잖아. 닐로의 화신의 춤을 보러 가자면서 눈동자가 반짝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은 항상 존재하지만 우린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 여행자? 아직도 그 인형인 것 같은데? 방금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디 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티면 나도 어쩔 수 없이 화신 탄신 축제를 추진한 모든 주동자를 찾아낼 수밖에 없어. 대현자는 이미 이쪽 사정을 봐주고 있으니 알아서 잘 대처하도록 해. 어떻게 이런 일이... 여행자, 우리를 위해 나서줄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아카데미아의 현자야. 너까지 연루되면 안 돼. 여행자!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아카데미아 사람에게 잡히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잖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놀라서 그런가? 아, 그렇구나. 만약 이게 현자들의 계획이라면 자기들까지 이럴 필요 없지. 그러니까 이것들도 대체품일 뿐이네. 뭐지? 대현자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파지사라는 화신님의 상징이잖아. 다만 화신님이 돌아가시면서 진정한 파지사라가 같이 멸종돼서 아쉬워. 맞아. 루카드바타님이 화신님을 기념하기 위해 만드신 파지사라도 결국 화려한 자웅빛을 재현하지 못했어. 화려한 자웅빛, 이게 바로 전설 속의 파디사라잖아. 전혀 눈치 못 챘어. 설마 드나르자드가 찾아온 거야? 하지만 이 꽃은 화신이 세상을 떠나면서 같이 멸종했다고 하지 않았어? 설마... 맞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 너희 오늘 정말 이상해. 알겠어. 한번 해볼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화신 탄신일을 축하해서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의 응답을 받은 것 아닐까? 그런 건 아니지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야. 대체 어떻게 단번에 꿈이라는 걸 알아챈 거야? 넌 수메르 사람들은 꿈을 꾸...
바꾸지 않는다고 알고 있잖아. 혹시 최초의 현자 이야기 들은 적 있어? 재난을 벗어내기 위해 프레신을 찾아 길을 떠난 이야기야. 들어본 것 같아. 우리가 수메르 성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두냐르자드가 알려줬어. 그 사람이 최초의 현자였구나. 하지만 너희가 들은 건 그가 최초의 현자가 되기 전의 이야기였을 거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거든. 그의 신실함과 슬기로움이 프레신의 인정을 받은 뒤 프레신은 그에게 축복을 내리기로 했어. 최초의 현자 앞에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펼쳐졌어. 온 세상의 지식이 구현화돼서 눈앞에 나타났고 그는 넋을 놓고 바라봤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습득했어. 그러고는 프레신에게 이렇게 말했지. 가족들이 보고 싶습니다. 집을 너무 오래 비워서 다들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프레신은 웃어 보였어. 그때 현자는 방금 꿈에서 깨어난 듯 침대에서 눈을 떴지. 아내가 옆에서 그에게 말했어. 오늘 프레신을 찾으러 갈 거죠? 행운을 빌어요, 여보. 그 후 최초의 현자는 수메르 성의 수많은 재난을 해결하고 아카데미아를 세웠어. 해피엔딩으로 끝났지. 그러니까 최초의 현자는 처음부터 꿈속에 있었던 거네? 출발조차 안 했던 거고! 맞아. 하지만 그의 신실함과 결심이 프레신에게 전달돼서 그에게 꿈의 형태로 축복을 주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재미있는 생각이네. 우리도 이야기 속의 현자처럼 빨리 깨어나야 해. 그래. 마침 오늘의 화신탄신 축제도 끝이 날 시간이네. 꿈속에 있는 거라면 화려한 화신의 춤으로 마무리 지어도 되겠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께 이 화신의 춤을 바칩니다. 닐루가 추는 화신의 춤을 못 본 게 좀 아쉽긴 해. 아침 여행자. 엄청 오래 잔 느낌이 들어. 머리가 왜 이렇게 멍하지? 너무 오래 자서 그런가?
우리 어제 어떻게 잠들었더라? 내 기억으론 화신탄신축제가 끝나고... 화신탄신축제! 우리 화신탄신축제 윤회에서 빠져나온 건가? 어서 허공 단말기부터 제거하자! 방이 없잖아. 어떻게 된 거지? 뭐? 그게 어딘데? 여행자 페이몬. 그리고 도냐르자들, 날 위해 화신탄신축제를 준비해줘서 고마워. 당신은... 도냐르자들! 괜찮은 거지? 얼마나 놀랬다고! 아, 여행자 페이몬, 들어봐. 방금 꿈을 꿨는데 닐루가 화신의 춤을 추고 있었어. 너 나이다지? 어쩐지 화신탄신축제에서 만난 캐서린이 조금 이상하다고 했어. 두냐르자드는 네가 구해준 거야? 그건 말하자면 길어. 아무튼 환자의 휴식을 방해하지 말자. 아직 정신이 많이 쇠약하거든.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할까? 여행자의 애착 벤치로 가는 게 어때? 마지막 화신탄신축제 날,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난 성 밖으로 나가 여행자가 말한 현상들을 보았어. 무수한 꿈들 사이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꿈을 찾았는데 그게 내 추측을 증명했지. 도냐르자드는 허공의 꿈을 수확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의식이 흩어졌고 오히려 허공의 제어를 벗어났어. 하지만 조금 남은 의식도 오래 버티진 못했을 거야. 원래 자신의 꿈속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 꿈과 함께 점점 희미해지면서 결국 사라졌겠지. 난 온 힘을 다해 도냐르자드의 꿈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얼마 못 갔을 거야. 그때 다행히 너희가 윤회를 깨버린 거지. 아, 그럼 우리가 같이 도냐르자드를 구한 거네? 다행히 늦지 않았어. 어? 왜 그렇게 만족스럽게 웃는 거야?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았는데. 더 많은 관찰이 필요하겠어.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야. 휴, 그 외에도 나한테 궁금한 게 많지? 너희들이 내 신실한 신도를 구했으니 그 보답으로 질문에 답해줄게. 여행자가 아비디아 숲에서 향을 맡고 정신을 잃었는데 그때 거대한 나무와 붉은 하늘을 봤다고 했어.
어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키워드는 세상과 있다였지? 맞아! 역시 알고 있었구나! 그게 대체 뭔지 묻고 싶었어. 붉은 하늘이 캐니아와 연관이 있는 건지 말이야. 여행자가 세계수와 연결됐었나 보네. 그건 세계수에서 위대한 루카데바타의 자녀의식이 남긴 메시지야. 그녀가 죽기 전에 마지막 기억일 수도 있고. 너희도 알다시피 위대한 루카데바타는 켈리아 재앙 이후에 실종됐거든. 시기도 딱 맞아떨어지지. 너희의 의문이 일리 없는 건 아니야. 위대한 루카데바타가 남긴 메시지라고? 우린 저광이 남긴 건 줄 알았어! 저광? 훨씬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마신을 말하는 거야? 지금까지도 저광을 믿고 있는 사막의 백성들이 있어. 너희도 소문을 들은 적 있지? 그렇구나. 그럼 그 메시지는 도대체 무슨 뜻이야? 난 아직 해독할 수가 없어. 현재 허공의 능력으로도 불가능해. 위대한 루카데바타가 세계수에 남긴 의식이 오염된 것처럼 위험한 기운이 느껴져. 수행 중인 학자들의 의식이 그것과 연결되면 미쳐버리게 되지. 내가 아카데미아에 수차례 경고했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하지만 난 세계수를 구하는 관건이 그 안에 있다고 봐. 그래서 해독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환각 속에서 본 나무가 세계수였구나. 타이나리도 세계수가 병들었다고 했는데 오염된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너까지 그 환각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널 찾아온 의미가 없잖아. 여행자는 그 의식과 접촉했지만 아무런 영향도 안 받았어. 이런 사람은 처음 봐. 여행자가 있으면 그걸 해독할 기회가 있을 거야. 아니, 우린 반드시 그 속의 비밀을 밝혀내야 해. 세계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모두 배제했어. 이제 남은 건 한 가지 뿐이지. 이건 세계수. 아니, 티바트 전체의 운명을 걸고 도전하는 수수께끼야. 정확히는 허공을 매개체로 캐서린의 의식을 점령하고 있는 거야. 그게 가능해? 불쌍한 캐서린. 다른 사람의 의식도 점령할 수 있어? 허공 단말기를 착용한 사람이라면 이론상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어. 허공은 위대한 루카데바타의 유산이고 난 작은 코사나리 화신이자 최초의 허공 단말이기 때문에 나의 의식은 항상 허공과 연결되어 있어. 하지만 난 늘 수메르 백성들의 자아의지를 존중해왔어. 진짜로 그들의 의식을 점령한 적은 없어. 필요할 때만 잠시 이 스네드나야 생체 인형을 빌리는 거지. 아, 응? 잠깐만! 방금 엄청난 사실을 알아낸 것 같은데? 으악, 그게 캐서린의 실체일 줄이야.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너의 원래 몸은 어쩌고? 왜 계속 이런 방법을 쓰는 거야? 넌 정선궁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위대한 루카데바타가 사라진 뒤 현자들은 갓 태어난 날 찾아서 수메르로 데려왔어. 그 당시에 난 아주 어리고 힘도 없었지. 현자들은 보호라는 명목으로 날 정선궁에 가두었고 더는 날 신경 쓰지 않았어. 하지만 난 알고 있었어. 현자들이 찾는 건 위대한 루카데바타였지 그의 죽음을 상징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현자들이 자신의 새로운 신을 가둬둔 거야? 으이, 어떻게 그런 짓을! 그런 녀석들을 왜 가만히 둬, 나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잘못이 없어. 위대한 루카데바타는 전지전능하셔서 세상을 떠나서도 허공이 이 나라에 힘을 부여하고 있으니까. 그에 비해 난 지혜의 신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없어. 국가를 통치하는 것도 아카데미아가 훨씬 잘해서 나의 존재는 큰 의미가 없거든. 맞아 맞아. 나이다를 믿는 신도들도 엄청 많잖아. 화신 탄신 축제 때 온 사람들은 다들 널 진심으로 좋아했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의식을 허공에 연결할 수 있는 난
신체적인 자유가 필요 없어. 세계수를 구하는 것이 내 일순위이자 내 사명이야. 난 계속 방법을 찾으면서 더 좋은 신이 되기 위해 성장하고 노력할 거야. 가끔 지혜의 신의 책임을 다해 길잃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 아카데미아가 수메르를 관리하는 동안 큰 문제는 한 번도 없었는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야.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점을 눈치 못 챘지만 여행자가 화신 탄신 축제의 윤회를 파괴하지 못했으면 그 결과는 끔찍했을 거야. 허공에서 조사해봤지만 수상한 자료는 없었어. 핵심 인물들도 일부러 허공 단말기를 차지 않았고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간다르바 성곽에 있을 때 한 형제가 타이나리한테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 했던 게 기억나는데 설마 그건가? 아무튼 일단 현자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시정하고 처벌해야 돼. 그렇다고 그들이 눈치채게 해서도 안 돼. 허공을 사용하면 꿈을 꾸지 못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야? 맞아.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이상하다고 못 느낀 거야? 못 느낀 게 아니라 아무도 신경을 안 써서 그래. 결국 모든 근원은 현자들이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했기 때문이지. 잘못된 방향? 현자들은 꿈을 안 꾸는 게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거라고 가르쳤어. 꿈을 안 꾸는 건 수메르 사람의 영광이라면서. 하지만 현실은 허공이 꿈을 수확해간 거였지. 덕분에 현자들은 허공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과거의 연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어. 게다가 위대한 루카데바타가 허공을 만들 때도 제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길 원하셨을 거야. 그래서 나도 별말 안 한 거고. 그렇게 현자들이 주장하는 주류 관점이 의심의 목소리를 덮어버렸지. 허공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꿈을 꾸는 수메르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입 밖으로 꺼내는 걸 수치로 여길 뿐이야. 그래? 내 대답이 지식을 추구하는 너희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 실은 사라져가던 두네르자드의 꿈을 유지하려고 정신력을 너무 많이 소비해서 한동안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때까진 현자들을 따로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화신탄신 축제의 윤회처럼 큰 프로젝트는 허공에서 단시간 안에 두 번은 진행하기 힘들거든. 응, 어서 가서 좀 자. 우리가 보고 있을게. 마음이 놓이네. 이번 생일은 태어나서 가장 힘들었던 생일 같아. 여행자? 페이몬? 혹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니? 몽유병 아니야? 알다시피 꿈속을 걷는 사람은 깨우면 안 되잖아. 우린 그냥 지나가다 네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구나. 수리기사를 찾아가 봐야겠네. 아, 난 괜찮아. 금방 돌아갈게. 정말 고마워.